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여전히 지금 대치투자 정석 파트 2 상업용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상업용 부동산 세 번째 시간, 캡레이스의 이해, 자본환원법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레이스는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시죠. 네. 들어가고요. 지난번에 뭐 강의 개요를 설명했고, 두 번째 시간에 요두 개를 했고,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자본환원법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이 방향으로 쭉 전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수익환원법, 캐피탈라이제이션 수익환원 방식, 어프로치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지난번 강의에서 했던 페이지죠. 그 페이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보시면은 다음 해에 그 NOI, Net Operating Income, 순영업수익과 그리고 현재 시점 거래 가격을 나누면 내년에 25억을 벌것 같은, 2024년에 25억을 벌것 같은 자산을 올해 2023년에 600억에 샀으면 이 녀석의 캡레이스는 4.2%구나. 4.2%구나라고 할수 있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어이구, 두장 넘겼네. 네, 그럼 일단 앞에 보시면은 결국은 캡레이스 구하려면은 거래 가격은 나오지만 이제 NOI, Net Operating Income을 알아야지 어쨌건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Net Operating 인컴에 대해서 먼저 캡레이스의 구성 요소 떨렁 두 개밖에 없지만 둘 중에 하나인 넷 오퍼레이팅 인컴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넷 오퍼레이팅 인컴은 넷 오퍼레이팅 인컴 순운영 수입 순 영업 수익이라는 개념이고요. 수익이죠. 수익 넷이니까 수입이 아니라 예. 수입 아니라 익 네팅 개념은 그렇죠. 대상 부동산 운용에서 얻는 임대료 관리비 등 수입 인컴에서 코스트를 까죠. 예. 재방 관리비 등 코스트를 차감한 네팅한 인컴, 순 수익인 거죠. 넷 오퍼레이팅 인컴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이거는 그냥 되게 간략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한데 공부 차원에서 간략하게 하면은 전체 임대료, 초임대료, 100%다 가득 찼을 경우 임대료인데 거기서 공실분 임대료 한 사실은 6%가 비었어요. 그럼 6%만큼은 덜 받아야 되니까 그 금액을 빼주고. 렌트프리라는 게 있어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렌트프리만큼을 까면은 빼면은 오피셜한 문구를 쓰죠. 빼면은 진짜 받는 실제 임대료 수입이 나오고요. 거기서 저희가 또 관리비라고 받죠. 임차인 관리비라고 받아서 받는데 그 관리비 받는 건 받는 거고 그걸로 또 실제 관리 관련 비용으로 써요. 그래서 뭐 그런 받아서 또 쓰는 것까지 감안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넷 오퍼레이팅 인컴이라는 것이 산정이 되고요. 이걸 한번 한줄한줄 차근차근 사례로 가볼게요. 네, 지금 총 임대료 먼저 구하면요. 총 임대료라는 것은 전체 공간이 100%다 임대차가 됐을 때그 그로스 금액이에요. 그래서 연면적이 14,000평이고 현재 13,300평 임대가 돼 있는 700평이 비어 있는 녀석의 경우 일단 14,000평 다 임대됐을 때 금액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총임대료라는 개념은 14,000평이 다 찼을 때니까 자 지금 평당 월 임대료 평당 월 6만 원이 월이니까 지금 연 기준 NOI는 1년 기준이거든요. 1년.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줘야겠죠. 월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당 월 임대료 곱하기 12를 하면 6만 원에 12를 곱하면 이게 평당 연 임대료죠. 연 임대료고 평당이니까 그래서 몇 평이에요? 14,000평이니까 거기다 14,000평을 곱해주면 결국은 요런 100.8억 원이래요. 100.8억 원이란 금액이 산정이 돼요. 그래서 100.8억 원을 산정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14,000평을 만땅으로 오피셜하게 가득으로 채웠을 때 6만 평, 평당 월 임대료 6만 원이면 연 기준으로 가득 채우면 100.8억 원을 총 수입으로 벌수 있다. 그런 거고요. 실질 근데 비어 있는 곳을 빼줘야겠죠. 이제 공실분을 공실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차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구했으니까 가득 실제는 가득 차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어 있는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공실 부분이 지금 5%라고 하니까 공실 면적은 700평이겠죠. 여기서 지금 이거 95%의 면적이 거니까 700평. 결국은 우리는 700평에 대해서는 다시 12개월에 6만 원을 벌기로 한 거를 700평에 대한 건 빼줘야 돼. 이 부분은 사실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빼주면 원래 우리가 계산한 총 임대료에서 공시를 빼주면 실제 임대돼서 받는 곳은 뭐 95.76억이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공부 차원에서 100을 구하고 다시 5를 뺀 거지만 처음부터 그냥 95%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실질적으로 쓸때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부 차원에서는 네팅하지 않고 뭐 100%가 다 찼다고 했고 거기서 6%가 다시 비었다 이런 식으로 그로스에서 차감하는 게 조금 더 공부해서 이해할 땐 편해서 지금 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실무적으로 쓰실 때는 뭐 94%가 찼으면 94%에 대한 그냥 임대료를 그냥 곧장 구하면 돼요. 네, 근데 일단은 공부할 때는 이렇게 총 개념에서 일단 공실이 비어서 깐다, 뭐 뺀다라고 가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고요. 그 다음 이제 렌트프리. 렌트프리라는 거는 뭐 렌트프리를 그러니까 기간이 있죠. 1년이라고 치면 연 1개월씩 렌트프리를 준다. 이런 얘기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1년에 1개월 렌트프리를 준다라고 한 얘기는 1개월 1년에 한 달은 렌트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1년 12개월이니까 11개월만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린 지금 12개월치로 다 계산했잖아요, 아까. 결국은 이건 12개월치 임대료인 거예요. 12개월치 가득 찼을 때 12개월치 5%덜 받았을 때에서 95% 면적에 대해서 12개월 만땅 받았을 때가 이 돈인데 알고 보니까 1개월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1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실제 받는 돈은 1개월 못 받으니까. 그래서 12분의 1을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빼주면은 요 금액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억 9,800을 빼주면, 그러면 드디어 이제 실임대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우리가 받는 임대료가 나와요. 그럼 87.78억 원이 산정이 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100%에 받는 돈, 알고 보니 비어있는 거 빼주고 받는 면적이 나왔는데, 사실은 렌트프리로 해서 12분의 1씩은 덜 받을 거니까 11분의 1만큼 덜 받는 금액을 감안해주면 12분의 11만큼의 이제 결국 실제 받는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실제 받는 임대료 수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방 코스트를 가정해야겠죠. 이제 관리비 쪽 이제 관리비도 수입이에요. 일단 그 저희가 아까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뭐 이거죠. 평당 월 임대료 7만 원, 평당 관리비 2만 원 이렇게 해서 평당에 대해 둘다 받아요. 그래서 이거 같으면 그럼 관리비는 평당 월 관리비가 2만 원이었죠. 근데 월이니까 12개월 해야 1년치 관리비가 나올 거고 면적까지 평당이니까 면적을 곱해주면 결국은 2만 원이 평당 2만 원에 월 관리비를 낸다는 거는 12개월이면 24만 원을 낼 거고 평당이니까 그몇 평인가? 근데 실제 이거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임대 들어온 친구들한테 임차인한테 받는 거니까 실제 들어온 면적을 써야겠죠. 그래서 13,300평을 받으면은 이거는 31.9억 원을 수입이에요, 수입. 플러스. 31.9를 관리비 쪽으로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는 임대료인 거고 또네 건물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로 더내 해서 그걸 더 받아요. 근데 더 받지만 실제 관리비로 뭔가 써야죠. 이건 그대로 수입이 아니라 이 수입은 수입이지만 또 실제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가는 건데 이건 지금 추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거다 보니까 뭐 추정할 때는 이런 비율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좀 오피스에 대해 정확히 잘 안다면은 건물 전체 우리가 살려는 건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F&B 얼마 뭐 무슨 비 얼마 부용을 실제적으로 쌓듯이 하나씩 계산해서 총 썸을 해서 뭐 30억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 이 지식이 있으면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주변 건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사례나 뭐 그런 거 통해서 관리비 총 얼마 받으면 보통 수익 비율 남는 게 5%다. 뭐 남는 게 15%다. 남는 게 20%다. 이런 비율로 그냥 약간 러프하게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의란 거 남는 게 5%다. 이 얘기는 받은 돈의 95%는 실제 코스트 나간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단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30억이라고 임의로 실비용 30억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관리비로 31.92억 원을 받아서 실제 관리할 때 30억을 쓰고 1.92억 원이 남긴 하네요. 약간. 그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착착감을 하면은 순운영 수익, net operating income이 나오는 거고요. 뭐 현금 잔액 운용 수익은 당장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뭐 계좌 잔액에 뭐 100억이든 몇십억이든 남아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도 붙을 테니까 뭐 여유 현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써놓은 거고요. 이건 임의로 가정해 쓴 건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요거는 잠깐 뭐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NOI를 구한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샘플로 한 엑셀로 문제를 몇개할 건데요. 요거는 별도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올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 푸는 거는 스킵, 별도 영상으로 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2번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 캡레잇의 활용 및 한계. 캡넷의 활용 한계는 일단 캡넷의 의미 자체는 이전 강의에도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현재 가치 기준 해당 부동산 향후 1년 발생될 수익률이에요. 결국은 부동산 현재 매매 가치와 향후 1년 순운영 수익액을 넣으면은 이게 퍼센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4.2%가 나왔다는 거는 부동산을 사면은 그 이거죠. 지금 600억에 샀는데 내년 1년 동안 넷 오퍼레이팅 인컴이 25억 정도 벌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거 나눠보면은 캡레이스는 4.2%구나. 그럼 건물을 사면 4.2%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구나라는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사실 제일 쓰는 거는 실제 거래된 건물을 이 값을 추출해낸 다음에 내가 새로 살려고 하는 건물에 이걸 역으로 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4.2라는 숫자가 나오면 의미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어떤 건물의 캡레이 4.2라면 주변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있겠지만 대략 4.2일 테니까 그것만 알아도 캡레이 4.2야? 그러면 와 그럼 어떤 건물이 4.2억 원을 수익 내는 거면은 그럼 100억의 가격이 되겠네.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아니면 100억짜리 건물이면은 한 4.2억 원 정도 수익을 내야겠네라는 다른 건물들도 통상적으로 어때야 된다는 개념을 이걸 통해서 적용을 할수 있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지만 그런 거고요.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좀 전에 말한 거 똑같죠. 결국은 어떠한 거래된 부동산에서 캡레이스, 이 동네의 캡레이 값을 추출해내요. 그러면 그 캡레이스를 가지고 이제 내가 살려는 건물에 대해서 내가 가격이 궁금한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의 NOI를 넷 오퍼런트 인컴 내가 나름의 가정으로 추출해내면 그리고 그거를 옆 건물에서 갖고 온 캡레이스로 나눠버리면 이 건물의 대략적인 가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캡넷을 통해서 어떤 주변 건물 통해서 캡넷이 나와버리면은 내가 새로 살려는 이 건물의 NOI만 추정하면 얘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거래 사례가 4.2가 나온 거죠. 그러고 보면은 결국 이 산식인 거죠. 우리 지금 어떤 옆에 거래사를 통해서 옆 건물의 NOI, 그 건물의 거래 가격을 통해 옆 건물의 캡넷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내가 살려는 건물의 거래 가격은 미안하지만 옆 건물의 캡레이스를 비슷하다고 쳐서 캡레이스를 내가 살려는 건물의 NOI를 통해서 나눠버리면 내가 살려는 건물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옆 건물에서 캡레이스 4.2가 나왔으면은 내가 지금 4.2억 원이 수익이 생성될 건물을 산다 하면 얘는 4.2%로 나누면 100억 원이죠. 100억. 100억 원의 건물 가격인 거죠. 그래야 100억 원의 4.2% 수익인 4.2억 원이 나올 테니까. 어쩌거나 4.2% 정도의 거래 가격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율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니셜 캡넷이랑 엑시 캡넷이라는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서 5년 뒤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1, 2, 3, 4, 5년 보유할 거면 현재 시점에 내년의 수입과 현재 시점의 가격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 산정한 게 내가 사는 시점에 이니셜이죠. 이니셜 앞단에서 이니셜에서 사는 시점 산정한 내년의 수입을 통해 올해 매입가로 나눈 캡넷이 이니셜 캡레이시고요. 엑시 캡넷은 내가 이제 팔고 나갈 때죠. 내 5년 차에 난말 팔고 나갈 거예요. 그때 나갈 때 그때 엑시 캡넷을 뭐 4점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래서 가정해 보면은 그때 캡넷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때 캡넷도 그때 다음 해에 NOI를 추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캡레이스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내가 팔 시점에 다음 해에 NOI를 계산한 다음에 그 시점에 캡레이스를 나눠버리면 매각 가격이 역으로 산정이 되죠. 그래서 보통 캡레이스 그대로라고 하면은 보통 그 다음에 임대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오르다 보니까 90억에 4.2%로 했을 때는 2,143억이었는데 샀는데 내가 이 돈에 샀지만 내가 팔때 캡넷이 만약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나는 팔때그 다음 해 임대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90억이 아니라 100억이잖아요. 100억인데 똑같이 4.2%의 캡넷을 한다면 매각가는 2,381억 원이 산정이 되죠. 그렇다면은 샀을 때 팔면서 뭐한 240억 정도의 캐피탈 게인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겠네요. 만약 이렇게 이론적으로 간다면은 어쨌거나 내가 사는 시점에 계산한 캡네잇이 이니셜 캡네잇, 파는 시점에 추정한 적용한 캡네잇이 엑싯 할때 쓰는 캡네잇이 엑싯 캡네잇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캡네잇 한 개는 당연히 이거 러프하게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어요. 엄청 정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관적이고 유용하긴 해서 쓰는 거고요. 이거를 최종 의사 판단 결정 기준으로 쓰진 않고, 하지만 1차적으로 러프하게 걸을 때는 충분히 유의미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렌트프리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이 5년간 보유할 제가 나중에 건물 좀 비싸게 팔아보려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임대차를 10년간 임차인을 모았어. 어떤 사람한테. 근데 얘가 야 10년인데 나 렌트프리 10개월 줘. 그럼 그 얘기는 결국 1년에 1개월씩 렌트프리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개월 받으면 되는데, 요거를 좀 어차피 11개월 줄 거면 제가 첫해 연도에 11개월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해 연도에 10개월치 안 받을 테니까 그 이후에 9년 동안은 그냥 그럼 12개월 다 주세요라고 계약을 해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원래대로라면은 NOI가 80억일 때 렌트프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매년 1개월씩 12분의 1씩을 까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73억을 버는, 요게 정상적인 캐시프로우일 텐데요. 이거를 앞단에 한 방에 다 까주면은 첫 해는 13억을 받고, 대신 그 이후에는 73억이 아니라 80억으로 매번 수입이 발생하죠. 그러면 파는 시점에, 요 시점에 지금 살려고 하는 누군가가 딱 봐서 캐시플로우랑 확인했더니 이거는 내년에 80억을 버는 건물이군. 그러면 캡레이트 5%, 5%라고 할게요. 5%니까 1600억을 사야겠네라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이거는 내가 5년간 보유하면서, 내가 5년 차, 내가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사실은 좀 조정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다하면서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이 사람한테는 사실은 73억 원을 추정해서 어떤 가격으로 사야 될 텐데, 이제 외부적으로 80억으로 보이게. 당장 6년 차 캐시플로우 계산하면 80억이겠죠. 왜냐면 이미 렌트프리 할건다 줘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기술일 수도 있죠.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팔때 비싸게 팔기 위해서 렌트프리를 앞쪽으로 다 몰아버린 다음에 나중에 팔 때는 새로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렌트프리 숫자가 안 보여서 그냥 더 비싼 가격이 뭐 정상적인 임대료인 줄 알고 이제 뭐 캡넷을 적용해서 매수 가격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매수하는 입장이라면은 이 앞에 사는 녀석이 렌트프리를 앞단으로 쫙 몰아서 뭔가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뒤쪽 임대료가 더 높아 보이게 좀 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 사실 캡네잇은 현재 시점에서 80억 원을 버는 건물을 뭐 산다 하면은 1600억 샀으면은 캡네잇은 뭐 5%였나요? 뭐 5%인가 나오죠. 똑같이 둘 다, 두 건물 다 내년에 80억 벌면은 1600억 사면 다 5%인데, 사실은 그 안에 내재적인 더 좋은 녀석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내년 것만 보다 보니까 내후년, 내내후년을 안 보잖아요. 근데 위의 자산은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임대료가 안 올라. 매년 임대료 상승률 0%인 자산이 있다 쳐요. 80억 매년 버는 건데 임대료 상승률이 2%인 자산이 있어요. 얘는 내년은 80억이지만 내후년은 82억, 83, 85, 87더 벌잖아요, 점점. 뭐 사실은 이 자산이 훨씬 좋죠. 같은 해 버는 돈이 뒤로 갈수록 얘는 많아지니까. 근데 캡네잇은 전체 보유 기간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년 한 해만 보다 보니까 내년의 숫자만 같아 보이는 좀 그런 착시성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또 그로스 성장 기울기가 더 높은 놈이 더 좋으니까 그 안에서의 그로스 레이트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캡네잇은 못하지만 DCF 할땐 들어가죠. 결국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는 뭐 예를 들어 5년 보유 현금 흐름을 실제 추정해서 그걸 할인하니까,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그로스 레이트의 오류를 좀 보완할 수 있고, 제 말은 캡네잇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기에는 위험하다. 캡네잇은 아주 중요한 거지만 플러스 알파로 하나 정도 더 써서 그러니까 두 개의 수치를 가지고 보정해서 좀 균형 잡힌 값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캡네잇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이런 한계를 언급을 했어요. 네. 또 이런 개념에서 엑시 캡네잇 계산하는 법이나 이런 것도 또 별도의 지금 문제풀이 관련 영상 따로 만들 테니까요. 렌트풀이 안분 계산하는 법까지 해서
아까 앞에 두 개까지 해서 총네 개짜리 일단 별도의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이론 부분만 좀이 영상에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도 뵐수 있으면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